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인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더 맛있고 더 특별하게 과학적으로 맛을 즐기는 법은 없을까? 그래서 준비했다. 오늘의 주제, 푸드테크. 푸드테크란 최신 정보 기술을 활용한 음식 관련 서비스를 말하는 신조어인데, 무한한 성장 기술 푸드테크 편을 만나보자. 서울 논현동의 한 건물. 조명 아래 무언가 시작되고 분주하게 갈고 닦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 컬러부터 바짝 세우고 골똘히 준비하는 자태. 카메라 앞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인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푸드 콘텐츠 영상 제작하는 회사여서요. 네,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푸드 콘텐츠를 촬영 중이다? 푸드테크를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요리하는 방송, 일명 쿡방이 대세인 틈에 정보통신 기술이 더해졌다. 요리법이나 맛집 리뷰도 이제는 잡지나 신문, TV 시청보다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눈으로 보고 즐기는 시대. 바로 모든 걸 내 손안에서 해결하는 모바일 푸드 콘텐츠 시대가 도래했다. 휴대폰 안에 담겨져 있는 SNS를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들을 소비하고 또 유통하고 또 그것들을 즐기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그런 플랫폼을 이용한 그런 콘텐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시작되고, 자, 카메라 돌려주세요. 하이 큐. 카메라 뒤에서 묵묵히 요리를 준비하고 열중하며 촬영에 정성을 다하는 스태프들. 보다 맛깔스러운 세팅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제작하는 콘텐츠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음식 전문 방송에서 일했던 프로듀서들이 직접 왔고요. 또 카메라 스태프들, 그리고 푸드 전문 스타일리스트들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총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한켠에는 음식 조리를 위한 주방이 마련돼 있는데, 다양한 조리기구부터 식기도구까지 쭉 진열돼 있고, 각종 소스부터 함께 곁들일 수 있는 주류까지 만반의 준비. 형식은 버리고 다양한 주제로 핵심 정보만을 간단히 정리해 요리가 어쩌면 맛있게 보일까 연구한다고. 최대한 맛있게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맛있게 보이려면은 빨간 건 더 빨갛게 보여야 되고 노란 건 더 노랗게 보여야 되고 좀 이런 걸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모바일 푸드 콘텐츠에 대한 그들의 노력은 가히 성공적이었다. SNS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 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 100만에서 200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대 초반들이 많이 보는 페이지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 없이 집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레시피들이 인기가 조회수가 높은 편입니다. 각종 자료 검색에서 탄생한 요리 비법까지 총출동. 보통 들어가는 간 소고기가 아니라 오겹살이 통째로 들어가는 그런 햄버거. 정보도 중요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비주얼. 아, 단면 잘 나왔네요. 색이 좋아. 촬영 틈틈이 시식으로 품평까지. 사실 고생해서 만드는데 조회수 안 나오면 좀 속상하거든요. 근데 조회수 잘 나오면 예쁘도 하고 기분도 좋고 또 더 잘 만들어야겠다 생각도 들고. 모바일 푸드 컨텐츠 좋아요. 이곳은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 공장 안을 수놓은 화분이 보이고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식물이 자라고 있다? 이곳저곳 아무리 둘러봐도 채소가 많은데 어떻게 햇볕도 흙도 없이 자랄 수가 있는 걸까? 그냥 채소가 아니라 태양광 없이 LED를 이용을 하고 토양 없이 자동으로 키울 수 있는 식물 공장입니다. 정말 그렇게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국내 최초로 식물 공장과 ICT 기술을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이곳은 채소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인공 환경을 만들었다고. 여기서 이제 식물이 필요한 조명을 이제 햇빛 대신 LED 조명을 주고요. 그다음에 식물이 필요한 양분을 이제 자동으로 제어해 갖고 식물이 보시면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빛, 온도, 습도, 수분 등 재배 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하며 계절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식물을 생산하는 것을 식물 공장이라고 하는데. 화분에 흙이 없고요. 이렇게 심지가 내려와 있어갖고 재배 배드에서 물이 이렇게 쭉 흐르면은 그 심지가 물을 먹어요. 거기 심지를 통해서 식물의 양분을 끌어당기죠. 자연의 변화에 상관없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비용을 절감하고 또 친환경적이라는 식물 공장.
환경 오염적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이런 것도 외부에서 전혀 환경과 상관없이 키우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낼 수 있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씻지 않아도 즉석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정말 믿고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여기 안에서는 농약이 전혀 안 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따서 먹어도 뭐 씻지 않고 먹어도 괜찮아요. 이어서 보여줄 것이 있다는 직원. 일일이 손을 거치지 않아도 클릭 몇 번에 농장 제어가 가능하다고. 이 패널이 이제 실물공사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시간만 설정해놓고 뭐 원하는 대로 설정만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껐다 켜졌다 물 줬다 안 줬다 이렇게 뭐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식물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LED를 제어하고 라인별로 물 공급도 다르게 조절 가능. 그런데 이 인공 텃밭을 가정집에서도 키울 수 있다고? 집안 벽면에 설치된 밝은 LED 조명과 푸른 채소가 사뭇 익숙치 않은 풍경인데. 가정집에서 크게 손들이지 않고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집안용 텃밭이에요.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집안에서 같이 비한 싱싱함도 두 배. 아이 간식도 해주고요. 신랑 샌드위치도 해주고요. 저희 건강식으로 주스도 만들어 먹고 샐러드도 만들어 먹어요. 첨단 ICT 기술로 키운 건강식 대공개. 실내 텃밭에서 키워 갓 딴 채소를 믹서기에 바로 갈아먹는 건강 주스부터 한 끼 식사로도 거뜬한 샌드위치 요리까지. 가정용 텃밭으로 온 가족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긴다. 요즘 먹거리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푸드테크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고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이제 빠르고 손쉽게 먹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젊음의 거리 서울 홍익대학교 앞. 최근 홍대 앞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서울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데. 쇼핑하러 왔어요. 사람이 많아서 정신 없어요. 외국인이거나 초행길일 경우 원하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 그때 포착된 한 여인 홍대거리 쇼핑에 푹 빠졌고. 그녀는 바로 중국에서 온 관광객 동남 씨. 여행지에서 늘 고민하는 것은 맛집 찾기라는 동남 씨. 现在想去吃饭，但是不知道该去哪家，我在找呢。 그때 그녀에게 다가오는 한 여인. 안녕하세요. 你好，你需要我的帮助吗？ 뭔가 도움을 주려는 듯한데? 그녀의 안내에 따라 앱을 실행. 원하는 메뉴를 검색해 선택하니 현재의 위치에서 찾기 쉬운 맛집들이 등장.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그 현지인들이 서울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맛집을 선정을 해서요. 이제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관광객분들에게는 중국어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 맛집을 찾는 데 수월하게 도와주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 또한 맛집의 메뉴 사진과 간단한 설명, 가격을 한눈에 쉽게 표기해 관광객의 고민을 줄여준다.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관광객들은 이제 뭐 자기 카드나 이제 한국 돈이 없다 보니까 중국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바로 주문 결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모르는 곳이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위치 서비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저희가 지도도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국어로 조금 표시를 해두면 이런 여행객분들, 관광객분들이 좀 편리한 점이 있죠. 위치를 검색할 때도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 길 찾기에 대한 어려움을 확 줄였다. 드디어 맛집에 도착한 그녀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만 보여주고도 어려움 없이 척척 주문하고 드디어 맛있는 식사 시간. 한국 음식에 푹 빠진 동남 씨. 싸움까지 싸먹으며 여유 있는 미소를 짓는데. 어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손님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되고 이제 주문도 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많이 좋습니다. 이어서 찾아간 곳은 경기도 성남. 이곳에서 앱을 개발했다는데. 외식산업의 푸드테크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주목받고 있는 이곳. 어떤 원리로 앱을 만든 것일까? 검색 엔진을 만들고요. 검색 엔진에 이제 그 검색 결과를 정렬하는 게 이제 랭킹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정렬의 순서는 광고와 상관없이 가장 객관적으로 저희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SNS와 포털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맛집 순위를 책정하는 이곳. 메뉴판에 부착된 QR코드에 스마트폰을 대면 외국인을 위한 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한다. 모든 매장들을 다 외국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등록을 하고 한국 사람이 해외에 갔을 때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이 저희의 좀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인류가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숙제이고 또 맛있는 요리를 즐기는 기쁨은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이다. 발전하는 기술에 힘입어 더 맛있고 더 간편하게 먹거리를 즐기자.